제3회 로드필드 챔피언십컵 아마추어 오픈 대회 이제 여성부 결승전 경기 이선진 선수 대 오난숙 선수의 맞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이볼링스쿨의 정종호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비스포츠를 통해서 볼링 함께하고 있고요. 자, 뭐 저희가 이 대회뿐만 아니라 이제 구미에서 펼쳐지는 대회도 계속해서 아이비스포츠를 통해서 중계방송 할 예정이니까요. 뭐 볼링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채널을 통해서 또 계속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결승전에 진출한 두 명의 선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선진 선수 소개됐고요. 왼쪽에 오난숙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이선진 선수는 본선 1위 코리아나 볼링 센터에서 1위를 차지했었고요. 50대의 오난숙 선수, 40대의 이선진 선수 한 판 대결에서 과연 누가 그 우승컵을 차지할지 그 1회 대회 우승자 그 오나우 선수는 네. 준결승에서 173점을 기록하고 올라간 반면에 이선진 선수는 조금 더 쳐서 183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10점의 차이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결승전에서. 굉장히 두 선수 모두 이 준결승전에서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나우 선수는 이제 준결승부터 결승에서 볼을 교체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조금 얇았습니다. 네, 2번, 4번, 5번, 8번. 저 핀을 버켓, 우리말로 바꾸면 바가지 핀이라고 하는데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남냐? 다운스윙이 늦어서 손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엎어지면 떨어뜨려서 저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형태로 가로로 직선 두 개, 이제 세로로 직선 두 개가 지금 남아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야, 미스. 쉽지 않군요. 야, 오랑 선수는 4강에서도 첫 프레임에 오픈으로 시작했는데 결승에서 또 같이 오픈이네요. 오픈으로 시작하네요. 예. 야, 해봤어요. 자, 이제 이선진 선수입니다. 이선진 선수는 볼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잘 봤어요. 좋아요.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멋있습니다. 덕후에부터 스트라이크로 출발하는 이선진. 준결승전에서 사용했던 라인도 한 보수 정도는 안쪽에서 플레이를 시작하네요. 그렇군요. 경험이 많은 그 배우자 그 전재철 프로의 어떤 작전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좋아요. 아, 더블입니다. 그 준결승전에 보여줬던 그 앞발이 약간 12시로 향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네. 그거는 에버러지 10점, 20점을 더 상시키려면 반드시 그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완하고요. 자, 일단 더블로 가볍게 출발하는 이선진. 완전히 초반부터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깊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깊다는 걸 느끼셨지 않습니까? 예. 총과 얇았으니까 두 번째는 깊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아하. 만약에 반대 현상으로 총과 깊었다면 두 번째는 풀어야 되겠죠. 이제 조절. 지금 볼이 다시 또. 아하. 또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오나우 선수 뭔가 좀 보여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이 정도의 사실 레벨의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 연속해서 오픈이 됐습니다. 3, 4위전 경기에서 마스크로 인해서 호흡 곤란을 경기 잘 풀어가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좀 결승에서 하는 거 보면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지금 오나우 선수 같아요. 네. 저런 실수할 선수가 아니거든요. 잘 났어요. 이번에 잘 났습니다. 네, 좋아요. 아, 스트라이크네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나우 선수. 아, 복사패 잘 붙였어요. 나 선수 이 투구를 하기 전에 좀 안 풀렸을 때
마스크를 내리고 좀 입김을 불어넣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앞선 준결승전에서는 저 모습이 많이 없었는데 벌써 지금 두 번째 저렇게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턱끼리 실패, 10번이 남았습니다. 좀 아쉽네요. 예. 결정을 지을 수 있는 후심의 1타였었는데. 네. 마지막에 착지가 조금 힘들었었죠. 가볍게 스페어 처리. 근데 지금 7번 내리로 투구하고 이제 8번 내리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인터벌이 들어가야 돼요. 호흡 한번 조정하고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그 호흡을 못 맞추면 7번에 스트라이크를 치고 너무 왔다 하더라도 더블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요. 예. 이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호흡이라든가 몸을 좀 빨리 느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발의 모양이 또 한시 방향. 그럼 안쪽으로 놓고 잡아들이기 때문에 볼은 헤드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아, 그나마 지금 스플릿이 안 나는 게 네. 다행일 정도로 거의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진 선수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데 예. 더 잘할 수 있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게 바로 그 스텝의 진입 방향입니다. 그러나 뭐 스페어는 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분식하지 않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선진 뭐 성격도 차분한 것 같아요. 표정 변화가 이렇게 많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오란 선수는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에요. 근데 지금 호흡이 안 되니까 지금 마스크를 내린 건데, 예. 아, 그 뭔가 안 되는 게 지금 호흡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안쪽에서 들어올렸습니다. 예. 얇게 맞고 두껍게 맞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오랑 선수는 지금 마스크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제 그렇죠. 하는 행위인데 예. 행동인데 저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뺏기다 보면 경기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 적응을 해야 예. 됩니다. 마스크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좀 더 얇은 걸로 네. 네.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예. 어 그렇습니까? 예. 아. 파울 라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공을 미리 놓기 때문에 또 미리 꺾이는 현상이 나오고요. 예. 아, 지금 나의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확실히 정종호 해설위원 이야기대로 이 호흡이 예.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원활성도 속으로 열불 나겠죠. 3번, 10번이 남았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통상 베이비 스프릿이라고 하는데 예. 40.8cm 3번 핀 근처에만 가면 처리가 가능한 핀입니다. 네, 좋아요. 대어 처리. 아, 자신의 기량을 뭐 마음껏 지금 선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속상하겠죠? 예.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용해. 여기 팀은 7프레임에서 이제 그 이선진 선수 자 이선진 이선진 선수 역시 지금 또 큰 위기를 한번 맞이하네요. 공을 이번에는 너무 빨리 떨어뜨려서 안쪽에 몰렸는데 위험한 스프릿이 남았습니다. 3번하고 7번, 9번, 10번이요.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찌 보면 뭐 3번 핀 정면을 노려서 이제 10번 밑쪽으로 볼을 보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 보내기 잘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네. 만들었고 주먹을 불끈 쥐어봅니다. 야, 어려운 스플릿을 처리합니다. 야, 이선진 선수 오늘 되는 날입니다. 그러네요. 이 스플릿 야. 처리로 인해서 뭐 득점도 올라갔지만 사기가 그냥 충천하는 거죠. 오나우 선수는 길을 꺾은 거고 6번이 7번을 때렸고요. 야, 스플릿이 날 뻔한 상황에서 오픈이 안 났어요, 이선진. 네, 위기를 아주 잘 모면했습니다. 일단은 치퍼핀이 날아왔고 그래도 앞선 저 분위기에서 저 스플릿 처리가 되면 상대에게 주는 데미지가 더 크겠는데요. 그렇죠. 예. 오나우 선수 입장에서는 오, 찬스 그랬는데 오, 아니네. 이건 뭐야? 충격이 더 크겠습니다. 네. 예. 41살 이선진 선수 10년의 구력. 배우자가 프로인데 뭐 어려워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안정감 있게 아 좋아요. 네, 스피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선진 선수 아주 볼링은 잘 배웠네요. 예. 야, 큰 위기를 일단 넘어섰고요. 아,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더 갔습니다. 제 오나우 선수는 뭐 상대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플레이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스트라이크 연속 세네 개를 능력은 되는데 지금 일단 리듬이 안 맞으니까 본인도 지금 뭐 이렇게 뭐 즐거운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10번 핀이 남습니다. 아, 참 스트라이크 하나가 나오기가 쉽지 않네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코칭을 한다 그러면 한 두 보드 정도 올라서서 블루프린 존으로 한번 공을 보내봐. 아, 아예 더. 네, 스윙을 크게. 좀 리듬을 바꿔야 되니까. 예. 어차피 이제 모험은 필요한 시기가 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갈마그랜드 볼링센터 본선 1위를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코리아나 본선 1위 대 갈마그랜드 본선 1위의 지금 맞대결이 결승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오나우 선수가 경기가 풀리지 않아서 블루프린 존으로 볼을 진입을 시켰을 때 스트라이크가 나면 좋지만 스트라이크가 안 났으면 5번하고 5핀이 나쁘네요. 그럼 처리가 일단 쉬워요. 그럼 그 다음에 아 너무 깊었으니까 한 보도 두 보도 조절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뭐 그럴 전략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1번 핀을 맞는 위치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거의 1, 2번 사이로 또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미드 레인의 오일존이 붕괴가 되면 아하. 속도가 떨어지고 손이 빨리 빠지면 미리 꺾여서 헤드핀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거고 조금 밀어내면은 슬립 현상이 발생해서 얇게 들어가서 첫 투구처럼 2번, 4번, 5번, 8번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한테는 아주 최악의 레인 컨디션 상태에서 시합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조절이 쉽지 않군요. 근데 이선진 선수는 오나우 선수에 비해서 수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찌됐든 볼을 통과시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이제 좀 밀어서 슬립 현상이 나와서 늦게 꺾여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예.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어렵군요. 예.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 이미 뭐 많은 경기가 치러진 레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또다시 스플릿. 앞서 근데 워낙 더 어려운 것까지 했기 때문에 어렵죠. 조금 예. 80.4cm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핀인데 어떻게 보면 45도 각도에 있기 예.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루크린 존으로 볼을 보낸다고 하면 처리도 가능해요. 아하. 그렇게 어려운 핀은 또 아닙니다. 1, 2번 쪽으로 1, 2번 쪽으로 가서 그렇죠. 아하. 예. 잘했는데 아, 안 맞네요. 시도 좋았는데 예. 아, 연거포 지금 저 스플릿을 다 이겨냈으면 정말 대단했을 텐데 아, 아쉬운 남겼네요. 진짜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잘합니다. 예. 예. 자, 이제 첫 오픈이 됐습니다. 7번 프레임 이선진. 그러나 아직은 좀 여유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오나우 선수가 누굽니까? 마지막에 한 방 있는 선수예요. 네. 아, 이제부터 좀 집중해서 저희도 봐야겠네요. 이 볼링이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를 하나, 두 개 쳐갖고 앞서
도망가지를 못해요. 세 개 터키 이상 쳤을 때 쭉쭉 도망을 가는데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더블 이상 지금 그렇죠.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스피어 실수를 하지 않고 쫓아가는 사람한테 결국 마지막에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난수 선수는 지금 초반에 두 개 두 프레임을 실수를 하고 지금 미스를 따박따박 따라오는 스타일이고 이선진 선수는 잘 가다가 지금 결정적인데 지금 중반에 그렇죠. 미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세가 역전됐었어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나마 그 5번 프레임에서의 그 엄청난 스프릿을 처리한 게 다행일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마저 같이 오픈이 됐다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뻔했고요. 일단은 스페어 처리. 여기서 이제 그 오난숙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 내심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찬스는 왔다. 아, 그렇죠. 예. 이제 스트라이크를 한번 쳐야 된다. 예. 예. 자, 뭔가 많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상대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자, 오난숙 선수. 오난숙 선수는 미소를 지을 수 있지만은 이선진 선수는 반대로 초조하게 기다려봐야 돼요. 아, 중요한 순간에 스트라이크 안 나옵니다. 자, 아쉬움이 남겠어요. 오란 선수는 챔피언에 가는 길이 아주 어렵네요. 이야, 저것이 스트라이크로 연결됐다 그러면 또 한 번 오란수라는 그 이름 석자의 진가를 날릴 수가 있었던데. 첫 대회 우승자 다시 한번 우승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스피어 처리. 스피어 처리를 잘했습니다. 예. 그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 2번 오픈 이후에는 3프레임부터는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이후에 스피어 연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난 선수가 취할 수 있는 건 어프로치에서 호흡하고 조금 오래 서 있으면서 자신이 보낼 라인을 오래 쳐다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필요한 건 스트라이크인데요. 빠른 것 같아요. 예. 아, 스트라이크 안 나오네요. 또 10번 피는 게. 노련한 선수들은 라인을 오래 쳐다봅니다. 야구 선수가 뭐 3연 타석 홈런을 기록할 때 보면 뭐 공이 크게 보인다든지 그렇죠. 라인을 오래 보면 그 길이 눈에 들어와요. 그럼 거기다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을 믿어야 돼요. 가상의 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굴리는 거군요. 그렇죠. 예. 선수가 내가 뭐 어떻게 공을 속도를 내서 회전을 만들어서 어떤 라인에다 굴려서 어디서 꺾이게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힘든 건데 선수를 그런 망상에 젖은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고 하면 경기 풀 수가 없어요. 아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이선주 선수는 뭐 안정감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죠. 아, 스트라이크. 여기서 나오네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스트라이크가 한번 나옵니다. 사실 계속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정확하게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이선진 선수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착지가 불안한 상태에서도 또 본인이 놔야 될 그 10보드 라인에 아주 공을 잘 굴려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얇았습니다. 얇았고요. 스트라이크가 났으면 그냥 쐐기포였었는데 10번 필이 남습니다. 스페어 처리 못하면 일 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선진 선수는 여기가 고비입니다. 잘했습니다. 스페어? 지금 놀랐어요. 다 아슬아슬. 와서 큰 실수하는 줄 알고 놀랐습니다. 아슬아슬 필 날 뻔했네. 오호. 예. 예. 아,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좋고 지금 우승률 내줄 뻔한 미스샷이 될 뻔했거든요. 양쪽 벤치 오락 선수까지 박수를 쳐줬습니다. 예. 다운 우승을 던질 뻔했습니다 지금. 아, 또 10번째 남으면서 이제 스코어는 187점인가요? 네, 187점. 예. 이선진 선수 일단 187점으로 기록됩니다. 187점이요? 네. 오란욱 선수가 마지막 스트라이킹 아웃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모질라죠. 아, 그러네요. 그러나 오란욱 선수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거 부드러웠는데. 아이, 좋습니다. 예. 아, 그토록 원하던 스트라이크가 네. 좀 늦게 나옵니다. 아, 이제 웃었어요. 이제 안 돼. 어차피 예. 난 끝났어. 이런 느낌이 있네요. 예,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 저게 여유인데. 네, 예, 빨리 시작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짜증나는 표정이라든가 좀 아쉬워하는 스스로 답답해하는 그런 표정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흡도 그렇고. 예. 예. 아, 참 심리적인 게 중요하네요. 어우, 또 좋아요. 예. 아유, 좋아요. 오, 오, 예. 예. 더블. 아, 이제 뭐 모든 걸 던져내니까 자신의 실력이 나옵니다. 마음을 비우고 예. 마무리 잘하고 돌아가자. 대체적으로 선수들의 스윙이 좀 짧아요. 이게 이제 그 어느 큰 대회에 출전하다 보면은 나 자신 모르게 조금 위축되다 보면은 자기가 본인의 사용하던 그 라인에 공을 올려놓는다도 스윙이 짧아가지고 미리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에 풀스윙, 풀스윙 하고 연습해서 일곱 핀셋으로 들이면서 178점? 김교수 점수와 같은 170대. 자, 이선진 선수는 180점대. 네. 네, 우승 축하합니다, 이선진 선수. 자, 이렇게 해서 이선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3회 로드필드 챔피언십 컵 아마추어 오픈 대회 여성부 우승은 이선진 선수입니다. 아, 중요한 순간에 일단 이선진 선수가 아, 어떻게 보면 사실 본인에게는 아찔한 순간이 중간 5프레임 때 그 큰 스프링 났을 때도 한번 있었고 마지막 10프레임 때도 사실 좀 위기가 있었고 스페셜이 안 됐다라면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선수는 오늘 좋은 경험을 했고요. 예. 우리 볼링계가 동호인들이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대회가 좀 있으면 동호인 양상을 더 많이 쉽게 할 수 있는데 예. 대회가 없다 보니까 참 아쉬워요. 이 대회처럼 두 개, 세 개의 대회가 더 신설이 된다면 아마추어 동호인을 확보하는 데는 그럼요. 너무 손쉬운데 지금 우리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해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제3회 로드필드 챔피언십 컵 아마추어 오픈 대회 개인전 여성부 우승자는 자, 이선진 선수고요. 자, 이제 시상 이어졌고 이제 남성부 시상도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황인찬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자, 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 예. 무덤덤한 표정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개인에게는 아마추어 분들에게 영광인데 예. 구미시 중앙보링장에서 상주를 하고 있고 예. 퍼스크럽 소속인데 예. 보링장 가서 잔치 한번 하셔야죠. 자, 개인전 일반부 우승을 차지합니다. 황인철 선수 축하합니다. 예, 황인철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대회, 가장 뭐 큰 대회로 볼 수 있는 이 대회인데요. 아마추어 분들에게 참 중요했던 경기인데 자, 결국은 좀 실수를 적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선수들이 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선진 선수가 여성부에는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